보임앤 칼럼 운전면허증 반납. 이틀 전에 나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도봉 경찰서에 반납했습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따라 나의 면허증도 반납한 것입니다. 자진 반납하면 국가에서 10만 원 카드를 주는데 교통카드나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지하철도 무료 승차 가능한 나라이고 면허증을 반납해도 1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주는 나라입니다. 내가 처음 면허증을 교부받은 해는 1981년도인데 벌써 41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나니 왠지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아,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팔고 나니 면허증이 필요 없어서 반납하기는 했어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금년이 한국 나이로 80세가 되었는데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가용이 없이도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하지는 않겠지만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운전하기가 싫어졌고 그래서 차를 팔고 면허증을 반납한 것입니다. 나는 41년간 운전하면서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큰 사고를 세 차례나 겪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때마다 다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목숨을 지켜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지만 한 번도 아니고 세 차례나 큰 사고를 당하고도 오늘같이 살아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부할 때 자주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을 읊조립니다. 여호와의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 애가 3장 22절. 이렇게 읊조릴 때마다 나는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때로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통사고로 인해 죽을 뻔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구해준 천사에 대해서 말하곤 하였습니다. 천사 보디가드.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7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그의 천사가 기적적으로 구원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그러나 그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하였다. 그래도 여종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니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하였다. 여기서 볼 때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해준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천사들을 부러워하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믿고 침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디가드로 붙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수호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천사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체험을 보더라도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경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에서 졸다가 앞차를 추돌했는데 앞차가 또 그 앞차를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내 차는 심하게 망가졌고 렉카차가 와서 내 차를 끌어다가 어느 정비 공장에 맡겼는데 그 공업사의 공장장이 나를 보더니 이 차를 운전하신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운 태도로 어디 다친 곳이 없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공장장은 고장난 정도로 봐서는 운전자가 사망했거나 크게 다쳤어야 하는데 운전자가 멀쩡하니 그렇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2010년경에 난 사고로 그 당시 수리비 견적이 250만 원이 나온 것만 보더라도 큰 사고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수리가 끝난 차를 찾으러 갔을 때 공장장이 또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이번에도 천사가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위험할 때마다 나의 보디가드인 천사를 통해서 구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함. 세 차례나 큰 사고를 겪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주님 품에 갔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게도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는데 그래도 살려주신 것은 뭔가 주님께서 용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61년 18세 때 나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나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했었습니다. 그런 서원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1976년도에 지방교회 안에 들어온 이후로 나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이 나처럼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면 벌써 회복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환난을 당하면서도 내 자신이 아직 회복 안에 남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여 긍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복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회복을 떠난 것을 나는 목격하였습니다. 나는 바울의 이런 고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해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다비에 대한 짧은 일화 하나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다비가 80이 되었을 때 여행 중 숙박을 위해 호텔에 묵었다고 한다.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그는 간단하게 기도했다. 주 예수여,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연로한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귀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 예수여,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다윗에 대한 이 일화를 20년 전에 읽었고 이것이 수십 년에 걸쳐서 나에게 가져다 준 도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왓치만 형제님이 지은 찬송가 중에 860장을 나는 좋아합니다. 대가 없이 사랑케 하소서, 보상 없이 섬기게 하소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여 나로 고난받게 하옵소서, 나는 마시지 못할지라도 나로 포도주 붓게 하소서. 이 가사 내용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십자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오늘의 양식 메시지 8번에 소개되었던 465장도 내게 큰 공급이 됩니다. 니영재님이 마지막에 작사한 내용으로 니영재님 자신 일생을 그린 포도나무에 대한 찬송이라고 합니다. 1절 우리 갈 길을 보여주는 포도나무의 생명, 거친 환경 고통 속에 자라나는 나무여. 6절 가지들이 잘릴 때 자신 아낄 수 있나? 오히려 자르는 손에 온전히 다 드리네. 7절 싹이 잘린 가지들은 점점 단단해지고 가지마다 열매송이 주렁주렁 열린다.
마지막 16절 자 저리 받은 자만 최상의 주 얻으며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네. 십자가를 못 누린 자 소리나는 구리일 뿐 자기 생명 미워할 때 초월 기쁨 누리네. 16절까지 구구절절 십자가의 처음이 담긴 찬송이기에 내게 큰 위로가 되고 공급이 되었습니다. 비록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변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주 예수님, 이 길이 좁지만 생명이 길이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기에 끝까지 가게 하시고 이기는 이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갈망합니다. 아멘.